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간입니다. 에베네셀의 그 감격을, 감동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기로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교회는 회복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을 꿈꾸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전 훼파되고 또한 노예로 갔을 때 그들이 꿈에 그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말씀을 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참 많은 이단들이 그 성경적인 또한 인생의 질문을 답하고 있는 모습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서슴없이 비방하고 교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자 할 때 수많은 외부의 이단들과 세력들이 그들을 영적인 리더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출신, 소속 또한 그가 향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의심을 품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가려고 할 때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리더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돕는 우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후원하고 또한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어 갈 때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개인적인, 개인 학습이 효과가 커진 환경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 먼 교회를 찾아오거나 시간을 맞추거나 하는 것들이 개인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모임과 또한 시간을 또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고요. 또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방법들 수많은 것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느냐라고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성경적인 지식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바른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성도들은 쉽게 그것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잘못된 의무를 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교육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전까지는 봉사로서 나의 섬김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학생이 학생이겠습니까? 바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학교를 간다고 해서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학생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으로써 또한 바른 것을 배움으로써 소속된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교인이 되고 회원화가 되고 또한 더욱더 발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때 개인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있고요. 또한 믿음도 또한 말씀의 지식도 가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라는 그 많은 분들이 리더자들이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줍니다.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움은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교회와 또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날과 또한 바른 지식들이 교회를 재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의 그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그 일들을 모습들을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또한 잘못된 눈짓들이 서로의 상처를 주어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성도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재단하고 또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옳다고 하지 않아서 주님의 앞을 막았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을 정립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져오시고 또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늘비전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너진 성벽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비전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담임 목사님 또한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